악플도 정말 신경을 안 써. 저는 그건 진짜 자신 있어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자신 있어요. 신경 안 쓰는 연예인. 나도 번에 들어. 나 알고 있지. 나 알고 있지. 야, 그러면 벌써 다섯 명 중에 우리 세 명이 여기 있네. 조개비 빼면 안 된다. 그 정말 그 정도로.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. 임신설로 사실 확대가 됐어요. 네, 그렇죠. 아이유씨가 21살인데 이게 임신설로 확대가 됐고 근데 그때 또 아이유씨가 네티즌들이 이제 찾아낸 거에 의하면 살이 좀 찌셨나 봐요. 그래서 근거 사진이 막 나오는 거야, 근거가. 진짜요? 네, 그래서 네티즌들이 드라마에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들 해서 그런 것들 막 증거 자료라고 하면서 됐었거든요. 아... 그건 모르셨어요? 전혀? 아,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. 아, 저는 그냥 자기들끼리 웃자고 보낸 건 줄 알았는데 예. 진짜로 그게 막 정말 증거 사진으로 증거 사진이라고 그때 봐라 봐라. 아, 그랬구나. 아, 저는 예. 그것까지는 몰랐어요. 그래서 아무튼 임신설에 결혼설까지 이제 한날 이렇게 한 거고 영화 시사회도 못 가게 됐고 그래서 잡아달라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회사에다가 그래서 악플러 몇 명 잡아서 절 보여주세요. 이 자리를 만들어주세요. 라고 했어요, 회사에. 그래서 곧 이제 만남이 있을 예정인데. 악플러와의 만남 해가지고. 2013년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일 중에 하나로. 아, 직접 만나실. 네, 제가 직접 만나요. 아니, 하면 보려면 직접 만나야죠. 네. 근데 진짜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싶고. 궁금한 거죠. 아니, 왜 그거를 그렇게 썼어요? 근데 사실. 돌아올 대답은 또 뻔하잖아요. 그냥 재미로. 심심해서 써봤습니다. 뭐 이런 대답은 알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과도 받아내고 왜 그랬어요?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. 오늘 직접 공개를 네, 진짜로 직접 그래서 네. 뭐 진짜 그분들이 괜찮다면 사진도 찍고 그래서 또 IP 내가 기억합니다 이거 가져가서 또 올리면 나 이거 올려요 이거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재밌게 사네 그리고 아니 약간 그런 면이 있다니까요 에이. 진짜 오이 안에 드네 진짜 그리고 그 뭐야 나도 앞으로 이게 악플러들과의 이게 피하지 못할 그런 숙명이라면 나도 이들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만나서 사과도 받아낼 수 있고 합의금도 받아낼 수 있고 합의금까지 정말 뭐 나 이걸로 정말 뭐 조금 못나게까지 생각하지만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정말 야. 나에게는 야. 와 좋다 남들 거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화끈하네요 아, 그렇죠.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제 만남이 다가오면서 조금 조금씩 알아봐야죠 뭐. 근데 저는 정말로 받을 거예요 이게 한 8만 그러니까 원 이렇게 뭐, 받는 거 아니죠? 저는 천 원이라도 받아낼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기 야 아이유 저기 그렇게 했는데 천 원이라도 받아낼 거예요 소문 나고 그렇잖아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아이유 이렇게 만나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서 찍고 아 천 원이면 네. 아이유 만날 수 있어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또 한창 또 드라마 찍었을 때잖아요 네네. 근데 또 그 드라마 보면 이렇게 선배님들이나 또 아무튼 연기 경력이 없으니까 다 선배님의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. 분위기 어땠었어요? 그 기사 나오고 그랬을 때 사실은? 기사 쉽지 않잖아요. 때, 현장 딱 갈 때 네.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근데 이제 때문에. 다들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현장에서도 그냥 뭐 축하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냥 아니 근데 있잖아요. 주변에서 진짜로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본 분은 없었어요? 아, 되게 많았어요. 그런 사람 한 명 있잖아요. 언제 저기 어떻게 된 거예요? 기자분들한테도 연락이 왔었고 아, 네, 진짜냐? 아 혹시 엄마는 나 지금 이런 거 시키면 안 돼. 애가 있단 말이야. 뭐 이런 거 진짜. 부모님이 혹시 알아요? 아, 알시죠. 엄마가 아시죠? 그래도 속상했겠어. 왜냐하면 또 천연대 이렇게 임신설이 나오니까. 열애설도 아니고. 그러니까. 아, 그렇죠. 뭐 힘드셨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. 예, 그만하자. 이거 그만해라. 아이고 막 이렇게 뭐, 엄마가. 뭐 빨가진 엄마는 그런. 근데 어머니가 아마 이제 잠깐 뵙고 나서 후회하셨을 거예요. 뭘 은퇴래요. 은퇴요? 일단 저희 아빠는 제가 알아요. 저희 아빠는 확실히. 신경을 안 쓰세요, 확실히.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엄마가 살짝 속상해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야, 지은이가 결혼을 하냐? 임신을 했냐? 아니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, 아빠는. 그래서 엄마는 거기에 그냥
맞아. 그래서 조금 두 분이 서로 서로 이렇게 의지를 하신 것 같고. 근데 아이.